심사 청구를 하자 국민들이 직접 서명해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KBS 사장 선임 개입 국민의 힘으로 밝혀내자. 청와대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성우 홍보수석이 KBS 이사회 두 사람에게 고대형을 내려보낼 테니 잘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.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해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. 이제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입니다. 강동순 전 감사의 폭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의를 했습니다. KBS 이사회 회신을 하긴 했습니다. 두 문장이었습니다. 지금도 찍혀있지 않은 두 문장의 회신이었고요. 그 내용은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. 딱 이 내용이었습니다. 고소조하는 회사라면은 이사회라면은 당연히 강동수 씨를 고소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왜 가만히 있습니까? 청와대는 뭐합니까? 박근혜 대통령 고소 참 좋아하잖아요. 일개 PD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고 시민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면서 왜 강동수 씨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가만히 있습니까? 고대형 신인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본인이 밝혀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겠지만은 본인이 당당하다면 스스로 감사청구해서라도 떳떳하게 나서야 됩니다.